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리소스 팩이에요. 오늘의 리소스 팩은 바로 3D 푸드가 되는 리소스 팩입니다. 정확히 푸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도 3D처럼 되는데 이거는 푸드 중심으로, 푸드는 전부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푸드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가 서버를 잘 할지 몰라가지고 싱글을 쉬운 난이도로 했더니 평화로움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음식을 먹어야 돼서? 근데 자꾸 얘네가 나와요. 진드기들이 좀 시끄럽긴 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꺼버려야지. 어떻게 딱 시작하니까 아니야? 이 생각 못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 디스펜서에는 몇 가지 있더라? 33가지 음식, 마인크래프트에 원래 있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음식을 3D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입체감 있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마인크래프트 같지 않고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 일단 여기 거 뽑아볼까? 이거는 썩은 고기래요. 썩은 고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때까지 봤던 썩은 고기랑 다르잖아. 뭔가 먹고 싶게 생겼어. 네, 여전히 허기 걸림. 먹게 생기긴 했는데 여전히 허기가 걸리네요. 나는 허기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여기. 이게 안고기라? 아니 뭐라고 한 거야? 어디 나라 사투리? 어디 지역 사투리지? 양고기. 오, 양고기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원래 양고기는. 그리고 이건 이게 구운 돼지고기래. 되게 작다. 되게 작은데? 생각보다 작은데? 손에 얼핏 보면 치즈 같기도 해. 잘 먹겠습니다. 3D가 되게 신기하네. 저 너키마라고 든 건 처음 보거든요. 다음 이거. 이건 토끼고기래요. 뭔가 만화에서 봤던 느낌이야. 이거 만화에서 토끼고기 먹을 때 토끼를 꼬챙이에다 꽂고 가죽만 벗겨서 먹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만화 매니아라서. 다음은 세 번째. 오마이갓, 약간 눈깔사탕 같은 거미눈이네요. 먹으면 아파요. 우유도 꺼내놓을 걸 그랬다. 다음은 빵! 이 빵이야? 약간 퀄리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디테일, 위에 쪽에 디테일까지 하려고 하면서 좋은 빵이네. 스포일러 됐다. 못 본 걸로 해.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 다음은 황금사과. 일반적인 황금사과 같죠? 아닌가? 인체된 건가? 먹자. 일반적인 거네. 다음은 두 번째 거. 흰 동가리다.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였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먹어준다. 물고기가 바로 나왔네? 물고기가 3D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호박파이. 약간 파이 같은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긴 해요.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거. 이번은 연어다. 제 연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연어만 많이 먹어. 아래 거 죄송합니다, 제작진님. 아래 거 아직 제작이 잘 안 됐나봐요. 그리고 구운 양고기. 아까 전에 양고기, 생양고기 나왔었죠. 이번에 구워져서 좀 더 맛있어 보이는, 좀 더 익힌 형태가 나왔네요. 먹어볼까? 야 이렇게 먹는 것도 모션 너무 좋다. 다음은 왜 자꾸 이런 거 걸리냐. 독 있는 감자. 감자라기보단 약간 빵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만 더 길지 않고 작았으면 감자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나라에 따라 다르진 않겠지. 제작한 사람 나라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약간 독 안 걸렸어. 포테이토 칩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다음은 익히지 않은 닭고기. 치킨. 이게 바로 치킨입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치킨을 먹었고요. 깎고. 다음은 사과. 아까 황금 사과보다 빨간 색깔로 좀 더 반딱반딱한 느낌? 뭔가 좀 잘 팔릴 것 같아, 이 사과는. 맛있게 보여. 다음은 날연어. 연어. 다음은 쿠키. 우리 보통
보통 파는 초코칩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위에 이렇게 초코 있고, 이게 코코아콩이겠죠? 그리고 밑에는 빵 같은 거. 오, 먹는 느낌 좋아. 다음은 여기 구운 감자. 오, 이거는 약간 그 가운데 땅콩 버터 들어가 있는 빵 같다. 감자는 내가 볼 때는 계속 그렇더라고. 한번 더 깎겠습니다. 토끼고기 안 익힌 거다. 아까 전 익힌 거 먹었었죠? 다음은 구운 닭고기. 치킨 생고기보다 치킨. 와, 나 진짜 이거, 와, 나 오늘 진짜 치킨 시켜 먹을까? 아, 미쳐버리겠네. 치킨, 와, 빛깔 봐요. 진짜 이건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는, 아, 치킨 시켜 먹으라고 하는 빛깔이야. 다음은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아까 전에 안 익힌 거는 약간 좀 이상해 보였는데, 안 익힌 거는 뭔가 좀 진짜 불판 위에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빨리 올려서 익히고 싶어. 그런 비주얼. 다음은 날생선. 생선들은 뭔가 통통해 보여요. 그리고 좀 커 보인다. 먹어볼지? 어디 어디가 남았을까? 여기. 여기 아직 남았네? 토끼 슈트. 맞아, 이거 1.8에는 토끼로 하는 스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토끼 스튜인가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됐습니다. 또 스포일러 됐다. 자꾸 잘못 클릭해갖고. 그릇이 남는구나. 지금 그릇이 남았으니까 드린 말씀은 그릇 역시 3D가 됐습니다. 음식 말고도 제가 좀 다른 것도 3D가 됐다고 얘기 드렸죠? 다음은 수박. 수박봐. 수박 바로 맛있게 먹고 싶겠어. 수박 쩔어. 와, 수박 계속 먹겠다 이거. 수박 진짜 쩔게 보인다. 다음은 당근. 당근도 최고더라고요. 당근 봐봐. 진짜 토끼 한 마리 꼬셔서 막 그 진짜 당근 같아. 디테일이 쩔어갖고. 실제로는 당근을 생으로 먹진 않기 때문에.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감자. 아까 전까지 구운 감자랑 감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냥 감자가 나왔네요. 뭔가 좀 진짜 흙에서 파는 느낌이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감자 캐기 체험 같은 거 했었거든요. 흙에서 바로 패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음은 황금사과. 이번에 인쇄돼 된 거. 빛깔 봐, 빛깔. 이 느낌 보세요, 느낌. 정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 빛깔이 정말 최상인데? 먹겠습니다. 먹으면 흡수, 재생, 저항, 화염장이 붙죠. 그리고 배고픔을 좀 더 깎고. 버섯 스튜. 이번에는 버섯으로 만든 스튜죠? 먹게 되면 뭐 당연스럽겠지만 그릇이 나올 거예요. 짠. 다음은 익힌 생선. 아까 익힌 연어가 나왔지? 색깔이 좀 더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저거 열어버린다. 첫 번째 끝났어요 벌써 여러분. 네 번째도 역시 끝났네. 두 번째랑 세 번째 남은 것 같아. 세 번째도 끝났대. 다음은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익히지 않은 소고기인데 이게 약간 뼈가 있다는 느낌인가 봐.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잘 몰라가지고 뭔가 갈비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갈비탕에서 이런 느낌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다음은 한 번 더 깎겠습니다. 갈비탕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케이크! 케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3D긴 한데 들고 있을 때 3D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고 있을 때조차 3D가 되는. 정말 뭔가 들고 있을 때부터 오늘 생일이라며 생케이크 생일 축하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블럭처럼 되어간다는 점. 오케이, 더 있다. 버거. 이번에는 역시 생선 버거네요. 버거는 그냥 먹으면 내가 알기로는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맞아, 독 걸렸었어. 멀미도 걸리네? 우와, 어지러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우와. 언제 지나가죠? 멀미가 2초 남았다. 따단. 근데 아픈데? 아파요. 언제까지 아프죠? 독이 4? 엄청 오래 걸리네. 그 다음은 스테이크. 이거 스테이크는 약간 처음에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벌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맛있게 생겼어요.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 봤다. 이렇게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봤네요.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3D로 모든 음식이 전부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 보여드릴게요. 안 될 음식이 없어요. 다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음식이 다 됐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음식 말고도 3D가 된 게 몇 개 있어요. 석탄, 목탄, 뭐 다이아몬드, 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시는 이게 석탄이고요. 석탄 구울 때 이거 넣으면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 화로. 제가 원래 가구 모드 넣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가구 모드랑 하면. 그래서 가구 모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화로에다가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넣어봅시다. 이건 목탄이랑 석탄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형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이게 구워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 그리고 뼈가루. 뼈가루가 이렇게 생겼더라. 뭔가 좀 갈았다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탕수수. 오, 이렇게 들으니까 사탕수수 같다. 처음에 아이템 넣었을 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사탕수수처럼 생겼네. 그리고 코코아콩. 좀 더 납작해진 것 같죠? 원래는 둥글었는데 납작해진 것 같아. 그리고 위에 뭔가 있어. 그리고 다음은 금괴. 오, 금을 떨어. 다음은 철괴. 그리고 좀 오게티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좀 더 나는 길어 긴 것보다 작고 좀 더 아래가 패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술이 쉽진 않으니까.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다이아몬드는 투명이에요. 약간 제 눈이 보이시나요? 제 눈이? 내 눈을 바라봐. 오, 제 눈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그릇 안 본 것 같은데? 그릇. 그릇은 아까 처음에 먹을 때 봤었으니까 되게 크죠? 막대기. 빼빼로 같아. 초콜릿 묻혀야 될 것 같아. 초콜릿. 막대기. 그리고 실. 실타래 같은 느낌인 것 같죠? 실도 이렇게 있고요. 실은 원래 설치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약 안 보인 것 같지만 실이 설치가 된 거예요. 여러 회로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깃털. 닭 잡으면 나오는 깃털인데, 뭔가 진짜 그 털을 뽑은 느낌인데, 기존 게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도 신기하다. 그 외에 뭐, 몬터나 그런 건 원래부터 3D였기 때문에 바뀐 게 딱히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보여드린 아이템들이 3D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 맞다. 가구 모드를 왜 넣었는데 안 했냐면, 가구 모드가 넣어져 있는데 왜 설치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설치를 하면 작더라고요. 안 보여요. 모든 음식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설치를 안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특이하게 리소스 팩 시간이었는데 되게 신기하고 3D라서 좀 더 맛깔나고 좀 더 식욕을 자극했던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리소스 팩은 여기까지 했고요. 앞으로 리소스 팩이 신기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반응에 따라서 다른 리소스 팩도 좋고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